간단하게. 그럼 마음도 편해지고 재물도 풀린다 카더라. 그리고 그래야 건강해지고 재물복도 터진다더라.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. 안녕하세요. 대구점집, 대구 유명한 점집 천궁세원입니다. 우리가 막힌 재물, 또 몸이 심신이 많이 고달파져서 좀 떨어질 수 있는 방법. 근데 제가 이런 방법을 이렇게 이제 한두 가지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 물이라는 존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비법이라든가 비방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로 가까이 있다는 걸 또 저도 이 배우면서 또 공부가 되네요. 첫 번째는 건강이겠죠. 건강해야 재물운도 있고 또 건강해야 내가 아픈 심신도 좀 이렇게 풀어질 수 있을 것이고. 그래서 이제 물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. 우리가 이사를 가면 부엌에 조항에 물 수도꼭지를 틀어봐요. 또 화장실에 또 틀어봐요. 물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. 물이 잘 펑펑펑 쏟아져야지만이 재물운도 펑펑펑펑 쉽게 말해서 열린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물이 이렇게 편안하게 흐르면 내 심신도 편안해지겠죠. 이 물의 기운이 어디든 저는 뭐 재복을 불려오는 재물을 끌어들이는 건강을 이렇게 살리는 거 또 사람의 머리를 들어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. 또 심신을 안정을 시킬 때는 음양탕을 마셔라 한마디로. 네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. 네.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잔. 물을 마심으로써의 재물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. 여러 말 해봐야 다 기억 못합니다. 탕탕탕. 간단하게. 네. 아침에 일어나서 음양탕 한 잔. 네. 자, 자기 전에 한 잔. 네. 그럼 마음도 편해지고 재물도 풀린다 카더라. 그리고 이사 갈 때 화장실, 주방, 수도꼭지는 팔팔 나온 대로 이사를 해라. 그래야 건강해지고 재물복도 터진다더라.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. 감사합니다. 뭐 여러 말 하면 뭐합니까? 1일 2탕 음양탕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